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무한 독서.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인 돈, 부자 되는 법에 관련된 책입니다. 바로 MJ 드마코라는 사람의 부의 추월 차선, 완결판이라는 책이고요. 언스크립트라는 부제가 있네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원래 좀 유명했다고 하던데, 저는 읽어보진 않았고요. 대신 언스크립트라는 그 후속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뭐 투자서까지는 아니고 부자가 되는 법, 약간 처세서 이런 종류의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사실 뭐 부자 되는 건 당연히 관심이 있어서 저도 50권에서 10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안 읽고 있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도 뭐 비슷한 종류의 책 중에서는 한 10% 정도에 드는 책인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의 한계를 속속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부자가 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책의 작가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다 보니까 본인의 시각에서 많이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랑 미국은 시장 자체가 많이 달라요.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한국에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확률상이나 기회, 뭐 여러 가지 조건상 미국에서 성공하기가 훨씬 쉬운 건 사실입니다. 시장 규모도 뭐 수십 배, 그리고 뭐 실패했을 때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고, 사회적 뭐 근본 자체가 미국은 엔트러프레뉴어라고 이제 그 창업가 뭐 엔트러프레뉴어십에서 뭐 창업 정신 그런 표현도 있는데 창업 개척 창업 이런 걸좀 많이 지지하고 영화하는 그 문화적 사회가 형성돼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 네뭐 난리가 나죠 주변에서. 그리고 확률상으로도 뭐 한국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대박이 나는 게뭐한 2, 3%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뭐 10에서 20% 정도. 확률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성공해 있는 그 규모도 한국에서 대박이 나서 뭐 몇억 매출을 올리고 몇억의 수익을 얻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똑같은 상품으로 미국에서 그만큼 성공을 했다면 뭐 수백억, 수천억 정도의 규모가 될 정도로 경제의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미국적 상황을 한국에 대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시장도 얘기를 하는데 포럼으로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포럼이 뭐냐면 그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서 이제 서로 사람들 공통된 주제로 활동을 하는 건데 비슷하지만 뭐 수익 구조라든지 규모 자체가 다르죠. 뭐 네이버 카페로 돈을 버는 사람들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많이 벌어가지 억대인데, 미국에는 뭐 억, 수십억, 수백억까지 가능한 게 포럼입니다. 그리고 크래그리스트 이야기도 나오는데, 크래그리스트가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중고나라?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중고나라에 비해서 파는 물건도 훨씬 다양하고요. 거래되는 그 거래 건수조차도 한국의 수백 배는 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한 사업을 한국에서 대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너무 미국 편향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 사회에서 대입하기 어려운 점을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가 정신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는 걸 그만두고 사업을, 새로운 도전, 뭐 도전, 모험, 그러면은 이제 고수익을 얻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다녀서는 사실 수익의 한계가 정해져 있죠. 앞으로 계속 물가는 오르고 집은 비싼데 월급을 받아서는 집을 살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건 힘들겠다라는 뻔한 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저도 사업을 알고 있고 사업을 해야지 큰 돈을 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은 그 안정된 직장이 준 안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100%그 민간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요. 한국은 이제 국가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사가는데, 그 의료보험이 주는 안정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떨쳐내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복지라든지 월급, 보너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안정성 그런 거에 있어서는 쉽게 포기를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네. 직원도 필요하고 사실 사람마다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해야지 전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모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자. 그러면은 이 사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위치에서 좀더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단시간에 이렇게 도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다 보면 그게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너무 미국적 시각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너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 돈을 벌수 있다. 이거 두 가지가 맞긴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단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장점도 많은 책이에요. 일단은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틀을 깨야 한다. 시야를 넓혀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돈이라는 게 여러분의 시간과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노동 수익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일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한 거에 따라서 상응하는 돈으로 보답을 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수동적 수입, 즉 추가 수입이 많고 자기가 노동해서 버는 수입이 말고 다른 추가 수입이 늘어날수록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거는 개인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그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다른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수익을 따라가기보다는 시간을 선택한 사람이라 지금 이렇게 책 리뷰도 하고 있고 사실 시간이 없으면 리뷰를 못 하겠죠.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서라기보다는 뭐 처세다 부자가 되는 방법 뭐 그런 책을 이런 종류의 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다른 책들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책도 있고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미국적 시야에서 쓰여졌다는 것 빼고는 정말 탄탄한 책이고요. 그리고 너무 사업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 빼고 그거 두 가지만 염려를 하시면 나머지 내용은 정말 알차고 좋으니까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뭐라 투덜투덜했지만 끝까지 읽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가 아까 떡밥을 던졌는데 부자가 되는 법을 진짜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은 그두 가지 뺄게요. 운이 좋아서 되는 법. 그러니까 로또가 된다거나 부모님한테 재산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본인의 노력이 아니고 운으로 부자가 되는 법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본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사실 다 이미 알고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가수가 된다거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거나 그리고 전문 직업을 가진다거나 변리사, 의사, 변호사, 변호사도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몇몇 변호사들은 정말 큰 수익을 얻어가고 있죠. 네, 그런 고소득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되기가 어렵다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질 않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어렵게 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원하진 않고요. 쉽게,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불법적인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는데 그 방법들은 모두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도 모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제대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만 그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좀더 빠른 방법도 있고 느린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이 있다면 정말 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금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그걸 하기 때문에 또 금방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되는 법이 마라톤으로 치면 우리는 이제 시작점에 있고 도착점이 부자다. 그렇게 보면 마라톤 선수 같이 죽어라 정말 그 마라톤 코스 내내 뛰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달리고 하면 남들보다 좀 빨리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나는 그렇게까지 못 살겠다. 적당히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마라톤 코스를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도착점에 도착하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든 늦게도 부자가 되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뛴 거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법이에요. 네. 너무 뻔한 소리를 해서 좀 김이 빠지시겠지만 부자가 되는 법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라는 거, 운으로 찾아오는 부자는 또 금방 떠나가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책 리뷰, 북튜브라고 하는데, 북튜브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구독자 15명에 조회수가 100도 안 되는데, 꿈도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제 뭐, 3, 4개월 됐고, 이걸 이제 1년하고 2년하고 3년. 3년 하게 되면 대충 한 500건 정도 리뷰를 하겠더라고요. 500건 리뷰를 하는 동안에 뭐 조회수도 늘 거고 저도 책 보면서 저 생각도 많이 깰 거고 그리고 뭐 편집하는 법, 촬영하는 법도 실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되진 않아요. 이것도 꾸준히 오래 끈기 있게 그리고 계속 발전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로 믿고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한발한발 걸어가는 마이크를 보고 같이 힘내서 한발한발 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